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현경숙 작가의 벙어리 뻐꾸기입니다. 이 작품은 현경숙 작가가 1994년 순수문학 신인상 단편소설 부문의 수상을 할 때의 수상작입니다. 벙어리 뻐꾸기. 이 작품을 저는 한 3번 정도 읽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이 소설은 주인공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늘 옆을 채워주는 듯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따뜻한 기분 좋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경숙 작가의 벙어리 뻐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벙어리 뻐꾸기. 현경숙. 5시 반을 알리는 시계종이 울린다. 그 소리에 놀란 한씨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 기척에 잠을 깬 광노인. 부인 한씨는 습관적인 동작으로 문을 열고 나가 어둑어둑한 거실을 가로질러 맞은편 구석진 곳의 골방문을 열어제친다. 지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집은 안방과 그 옆으로 비어있는 큰 방과 맞은편의 큰아들 내외의 방으로 널찍널찍하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의 방은 30% 정도의 창틀이 하나 있을 뿐인 다용도실이다. 다용도실로 들어선 한씨는 형광등의 스위치를 올리고는 고운이 자는 막내 며느리를 흔들어 깨운다. 화들짝 놀란 막내 며느리는 의뢰 그러려니 하는 표정으로 일어나 앉는다. 검정 원피스 차림인 그녀는 부석부석한 얼굴에 정신을 가다듬을 겨를 없이 긴 머리를 뒤로 묶으면서 한씨를 따라 나온다. 그 과정을 바라보던 광노인은 삼베 잠방을 걸치며 거실로 나선다. 날이 밝아오는지 먼동이 트이면서 거실의 사물이 희끄무레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막내를 주방으로 들여보내놓고 자신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한씨의 거동을 바라보던 광노인은 거실의 유리창을 활짝 열어젖힌다. 그러고도 풀리지 않는 언짢음으로 소파에 앉아 담배를 뻑뻑 빨아댄다. 주방으로 들어선 막내는 손부터 씻는다.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반찬거리들을 꺼내 준비하느라 부산하다. 아침 식사를 바쁘게 준비하는 막내 며느리를 지켜보던 광노인은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씩 일어나 나오는 집안 식구들의 동태를 살핀다. 역시나 주방으로 들어서는 여자가 없다. 7시가 되어 가자 세수들을 한 식구들이 는적는적 주방으로 들어선다.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집 장남의 아들인 민호에게 먼저 밥을 챙겨주고 민호는 시간이 늦었다는 듯 정신없이 밥그릇에 코를 박고 퍼먹어댄다. 들어오는 식구들마다에게 공깃밥을 담아내놓고 허겁지겁 퍼먹고 나가는 민호에게 도시락을 챙겨보낸다. 그런 동서를 보면서도 어미라는 것이 아침 식사를 태연하게 앉아 즐기는 맏며느리의 모습에 광노인은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다.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썰물처럼 빠져나간 식당. 빈 그릇과 반찬 접시들이 폭격이라도 맞은 모양으로 흐트러진 식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다. 혼자 남게 된 막내가 식탁에 앉아 남겨진 접시의 반찬들을 주섬주섬 걷어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쩌지 못해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광노인은 그만 심사가 뒤틀려 지필묵을 챙겨들고는 집을 나서버린다. 설거지를 끝내고 청소를 하고 있을 때다. 맏동서가 막내의 어깨를 툭툭 친다. 자신의 방으로 와달라는 시늉이다. 막내는 청소를 하다 말고 안방 맞은편 맏동서의 방으로 따라 들어간다. 맏동서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인가 보았다. 깡똥한 파마 머리가 기와 지붕처럼 살큼 쳐들려 있고 소매 가장자리와 치마단에 금질로 수놓인 하얀 원피스를 입은 자신의 몸매를 이리저리 거울에 비추어 보인다.
거울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인다는 듯 자기 만족에 빠져든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서 미리 써두었던 것 같은 메모지를 막내에게 내민다. 목욕탕에 빨래도 있어. 그 말에 맏동서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는 막내. 맏동서의 방까지 막내가 청소를 해오고 있었지만 빨래는 하지 않았었다. 앞으로는 빨래까지 맡길 셈인가 싶은 것이다. 나 나간 다음에. 막내는 읽고 난 메모지를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맏동서의 손짓을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인다. 검정 손가방을 새침하게 챙겨들고 안방으로 들어간 맏동서는 시어머니인 한씨와 무슨 말인가를 쑥덕거린 후 현관 밖으로 사라진다. 시부모의 방과 거실 청소를 마친 막내는 맏동서의 방 청소에 들어간다. 푹푹 쪄대는 무더위에 원피스가 몸에 쩍쩍 달라붙어 휘감기고 얼굴과 목에선 땀이 주체할 수 없으리만치 쏟아져 내린다. 목에 건 수건으로 연신 닦아내지만 흘러내린 땀을 어찌하지 못한다. 넓은 데다 가구들이 복잡한 맏며느리의 방을 청소하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 쉴 틈도 없이 빨래하기에 들어간 막내. 빨랫감을 가려 무쇠고부터 세탁기 안에 넣고 스위치를 누른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잠시 여유를 찾은 막내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본다. 밖에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도 남을 불덩이 같은 태양이 이글거린다. 잠깐 한가로운 생각에 잠겨있던 막내는 타임 스위치가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쯤 해서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몸을 돌린다. 세탁기의 문을 열고 무쇠고를 건져내어 플라스틱 함지에 담아놓는다. 건져낸 물에 세제를 조금 더 푼 다음 유색 빨랫감을 집어넣는다. 유색옷이 세탁되는 동안 무색의 빨랫감을 헹구어 물기를 뺀 다음 손질을 해가면서 베란다의 빨랫줄에 넣는다. 탈수를 하지 말라는 맏동서의 당부에 따른 것이다. 다른 식구들 것과 함께 빨아도 될 것을 맏동서는 굳이 자기네 식구들의 것은 따로 빨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많은 빨래를 하고 나니 점심 준비가 늦어졌다. 요즘 들어 둘째 동서가 매일같이 드나들고 있다. 오늘도 점심을 차려놓고 나니 둘째 동서가 왔다. 광노인의 눈에는 그것도 거슬리는데 둘째가 점심을 먹고 돌아간 다음이다. 한씨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막내의 등을 툭툭 치며 거실 쪽을 가리킨다. 나오라는 뜻이다. 막내가 주방에서 나오자 한씨가 첫 번째 찬장 서랍에서 메모지와 볼펜을 꺼낸다. 그 서랍은 식구들과의 대화를 이어주는 막내의 필수품들이 들어있는 소중한 물건들이다. 신용으로 알아듣지 못할 말은 서랍에서 메모지와 볼펜을 꺼내 글씨로 써서 보여주고 입모양과 손짓만으로도 알아들을 만한 대화라면 서랍을 열지 않는다. 막내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주눅든 모습으로 한씨를 쳐다본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광노인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에 심정이 착잡하다. 막내가 소파에 앉자 한씨가 나가달라는 눈치를 주지만 광노인은 무시한다. 종순애가 내일 이사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아래채를 말끔히 치워야겠다. 한씨가 내민 메모지의 글이다. 그것은 곧 말이다. 막내가 한씨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본다. 아버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야. 한씨가 쐐기를 박듯 다시 쓴 메모지를 막내에게 내민다. 그 내용을 곁눈질로 훑어보던 광노인은 자기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결정해버린 일을 엉뚱한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처사에 화가 난다. 내가 무슨 결정을 했다는 거야? 광노인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위신 세워주려는 건데 꼭 그렇게 나와야겠어요? 한씨가 곰살 굳게 눈살을 찌푸리며 대들 태세다. 눈치만 보고 있던 막내는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광노인과 한씨를 번갈아 쳐다본다. 위신이라고? 저 아이 앞에서? 왜? 싫어요? 이거 봐요.
둘째가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미리 귀뜸이라도 해줘야 저 아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뇨? 지가 짓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마음의 준비는 무슨 놈의 준비예요? 한시가 노골적으로 막내 며느리를 무시하며 쏘아붙인다. 그래서 둘째네까지 한솥밥을 먹이겠다는 거요? 당연하지 않고요. 따로 해먹을 거면 뭐하러 들어온답니까?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평생 재주 한 번을 못 부리고 남들 강남으로 다 빠져나간 이 자리에서 40여 년이나 죽치고 살았지. 한 씨의 말은 그 좋은 시절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공돈 한 번 못 받아먹고 고지식하게 살아서 고생을 못 면했다는 뜻이다.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한 씨의 18번지이다. 또 월급으로 살림을 해가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키웠으며 돈놀이를 해서 이 정도의 재산을 늘려놓지 않았느냐는 위세를 떠는 것이기도 하고 아내인 한 씨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만큼 살게 된 걸 광로인도 모르지는 않는다. 한 씨가 중요한 고비마다에서 그 얘기를 무기처럼 들이대며 족쇄를 채우려고 드는데 그때마다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광로인 자신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한다 해도 시원치가 않을 일이다. 그래도 그렇지. 곁에 남편도 없는 막내가 겪어내야 할 고생을 생각하니 광로인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것이다. 제 서방도 없이 혼자 있는 저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소? 이 더위에 아이를 낳을 둘째까지 데려다 놓으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라는 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채를 짓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별소리 다 들어보겠네. 염치도 줬소. 이 집을 당신이 지었어요? 한 씨가 광로인을 노려보면서 또 위세 타령이다. 자신의 참견은 먹혀들지가 않는 데다 한마디를 하면 열 마디로 대드는 한 씨에게 더 말을 해봐야 소용없는 것임을 안 광로인은 서재로 자리를 옮겨버린다. 한 씨는 막내에게 어서 가서 아래채 청소나 하라는 시늉을 짜증스럽게 해보인다. 그걸 알아들은 막내는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구옥인 아래채로 가서 쓸고 닦기를 해가 기울도록 한다. 분홍색 계통의 임신복을 입은 둘째 동서가 아침 설거지를 끝내기도 전에 뒤뚱뒤뚱 오리걸음으로 들이닥친다. 이삿짐을 싣고 온 모양이다.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만. 소처럼 부려먹을 작정인 게야. 소처럼. 광로에는 허공에다 대고 혼잣말로 투덜댄다. 어제 결정을 해서 오늘 이사라니. 어지간히도 서둘렀구먼. 이삿짐은 언제 싸두었던 거야? 이삿짐부터 싸놓고 시애미를 구워 삶았나? 광로에는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도무지 마땅치가 않다. 40여 도를 육박한 요즘의 날씨는 가뭄에다 열대야 현상까지 겹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린다. 오늘도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게 한낮은 찜통 더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 더위에 만삭의 몸으로 이사라니. 두 달에 한 번 정도 들를까 말까 하던 둘째가 요즘 들어 무거운 몸으로 매일처럼 들락거리더니 전세도 나가지 않은 방을 그대로 비워두고 시부모의 동서가 둘이나 되는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속셈이야. 몸을 풀면 산후수발과 애를 떠맡기자는 것일 테고. 그런 둘째를 받아들인 한 씨는 스스로 나가주기를 바라는 언어장애자인 막내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골탕을 먹이는데도 어디 견뎌내나 두고 보자는 심산인 것이다. 광로인도 처음에는 막내 며느리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데는 극구 반대를 했다. 그러나 남녀라는 게 말로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 결혼을 반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막내 아들 종현이는 언어장애자인 막내 며느리와의 결혼에 있어 전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 씨도 막내 아들의 고집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던 거였으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분가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워 결혼을 승낙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한 씨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그 때문에 종현이는 결혼 7개월이 되었지만
직업을 쫓아 전주로 떠나면서도 아내를 데리고 가지 못했다. 한 씨는 종현이에게 막내 며느리를 딸려보내지 않은 이유가 장애인을 며느리로 맞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라지만 기실은 그게 아니다.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정상인 여자가 생기기를 바라는 은근한 마음에서였던 것이다. 광로인은 부인 한 씨의 그 같은 속셈을 모르지 않는다. 언어 장애인이라지만 막내 며느리의 행동거지는 정상인보다도 더 나았다. 아내는 드셌고 큰 며느리는 자존심만 강해서 저 잘났고 둘째는 면전에서만 여우짓일 뿐 돌아서면 그만으로 얌통머리가 없다. 그러나 막내는 말을 못하고 못 들을 뿐 일 잘하고 눈치 빠르고 성격이 무던하며 심성이 또한 곱다. 광로인은 여자들이 드센 집안이고 보니 종현이가 막내의 그 무던한 성격에서 마음 편안함을 느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렇다고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광로인은 그런 막내에게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막내는 어제 한증막 같은 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비어있는 아래채 청소를 했다. 그러더니 오늘은 삼복도 삼복이지만 몇십 년 만의 혹독한 더위 속에서 이사를 들어온다고 야단이지 않는가. 육중한 나무 대문이 오랜만에 활짝 열렸다. 이삿짐은 두 차로 가득이다. 대부분이 가구다. 인부 두 명이 짐을 내렸다. 그들은 너무 더워 땀이 비오듯하게 흐르면서도 음료수는 갈증을 부채질할 뿐이라며 시원한 냉수만 찾았다. 그럴 정도로 올해의 더위는 혹독하다. 두 차에서 부려진 짐들 역시 뜨거운 태양열에 축 늘어진 몰골들이다. 인부들이 짐들을 아래채로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아래채는 큰 방 둘, 작은 방 둘, 거실, 화장실, 부엌이 있는 50여 년 묵은 구옥이다. 예전의 텃밭에 지금의 집을 새로 지어 아래채를 비워두고 옮긴 지가 석 달째 접어들고 있다. 막내가 갓 시집을 와 이 집을 짓기 시작해서 이사를 하기까지 이만저만 고생을 한 게 아니었다. 막내가 아니었으면 아직까지도 집 짓기가 끝나지 않았을 일이다. 서랍은 빼고 들어야지. 서랍이 끼워진 채 단스를 맞들고 낑낑대며 일어서려는 인부들이 답답해 보였던지 한 씨가 참견을 한다. 인부들은 한 씨의 그 말이 달갑지 않는다는 듯 힐끔 쳐다보고는 서랍을 우지끈 잡아 뺀다. 배가 부른 둘째는 뒤뚱거리면서 가구가 놓일 위치를 인부들에게 이리저리 일러주고 있고 집 나르기에 좋을 검정 바지와 자주색 난방 차림인 막내는 자잘한 보따리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큰 며느리는 따가운 햇살 아래 부채질을 해가며 얼굴을 찡그리고 섰고 이삿짐의 주인인 둘째 아들 주현은 위아래 흰 반바지 차림으로 집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한씨와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고 있다. 대문 앞에 수북하게 부려졌던 짐들이 안으로 다 들여졌다. 광로인은 저 많은 것들이 도대체 무엇에 필요할까 싶었으나 안으로 다 들여지는 것을 보고는 어이가 없었다. 마치 집이 짐들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형국이었다. 일을 끝낸 인부들은 물을 뒤집어 쓴 듯 흠뻑 젖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젠 점심 준비해야지. 12시가 가까워오자 한 씨가 서리빨이 내릴 것 같은 싸늘한 눈초리로 막내에게 손사래를 친다. 막내는 그 말에 머리를 꾸벅인다. 한 씨의 수화를 눈치로서 알아들은 것이다. 광로에는 묵묵히 안으로 들어서는 막내의 뒷모습에서 더없이 측은함을 느낀다. 그러자나도 식구가 많아 식사 때마다 웬만한 잔칫집 음식 준비하듯 했는데 두 식구가 더 불었으니 아홉 식구의 대가족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애가 하나 더 나오면 열 식구가 되는 것이고. 주방으로 들어간 막내는 쌀통에 그릇을 대고 버튼 세 번을 누른다. 한 번에 3인분의 쌀이 좌르르 쏟아져 나온다. 10인분의 전기밥솥에 쌀을 씻어 앉히고 대소쿠리에 하나 가득 상추를 씻어 놓는다. 불고기에
상추쌈을 곁들이게 하라는 시어머니 한씨의 분부에 따른 것이다. 막내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어 한 가지를 세 그릇씩 나누어 식탁에 차린다. 그러는 동안 벽시계가 2시를 가리킨다. 정해진 점심시간은 1시다. 아래채에 있던 식구들이 허기진 모습으로 들이닥친다. 막내는 미리 재워두었던 불고기감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대형 전기 프라이팬에 쏟아붓고 볶으면서 세 접시의 상추를 담아낸다. 밖에서 손을 씻고 온 듯한 맏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다른 식구들과 함께 식탁 의자에 앉아 수저를 든다. 그 식구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막내는 불고기를 구워대느라 여념이 없다. 식사가 끝나자 식구들이 모두 주방을 빠져나간다. 광로에는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먹다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는 막내를 멀거니 바라본다. 불고기는 동이 났고 접시들은 조개 껍질처럼 텅텅 비어있다. 그 모습에서도 광로에는 가슴이 미어진다. 제 남편이 곁에만 있었어도 저 같은 푸대접은 받지 않을 텐데. 막내는 종현의 고등학교 친구의 여동생이다. 그러니 많지 종현이로서는 그쪽 집안에 대해 너무나 잘 알 일이다. 종현이의 말 맞다나 언어 장애인이라는 것 말고는 좋은 가정에 배울 만큼 배워 무식하지 않고 인간성 좋은 데다 인물 또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멀쩡한 자식이 언어 장애인과 결혼하겠다는데 순순히 받아들일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일이다. 식구들이나 집안에서 설득할 만큼 설득도 해보았다. 하지만 종현의 의지는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정도가 지나치게 유별난 한 씨도 어쩌지 못해 결혼은 시켰지만 분가만은 용납하지 않았다. 분가를 시키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집안일을 몽땅 떠맡겨버렸다. 그뿐이 아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 앞에서 막내를 며느리가 아닌 일하는 아이쯤으로 취급해버리기가 일쑤였다. 시어머니인 한 씨가 그런 식으로 대해버리니까 맏며느리, 둘째 며느리까지 덩달아서 막내를 가정부 부리듯 시켜먹고 있는 것이다. 점심 설거지를 끝낸 막내는 본체에서 걸레와 빗자루를 챙겨들고 아래채로 내려간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이사한 아래채 청소를 하려는 것이다. 광로인은 더위에 벌겋게 익은 얼굴과 땀에 밴 몸으로 아래채 청소와 본체 청소와 빨래 등을 하는 막내를 안보듯 하며 먼발치에서 바라본다. 그러다가는 치밀어 오르는 우라통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가버리고 만다. 저녁을 먹고 나서다. 식구들이 방으로 다 들어가고 없는 틈을 타서 광로인은 서점에서 사온 책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간다. 막내 혼자 설거지에 한창이다. 내 고생이 많구나. 광로인이 막내의 등을 토닥거린다. 다 읽었다고 해서 또 사왔다. 뒤돌아서며 빙그레 웃는 막내에게 광로인이 책을 내민다. 네가 이렇게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할꼬?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전 괜찮아요. 눈치 빠른 막내가 광로인의 표정을 보고 서랍에서 메모지와 볼펜을 꺼내 써가지고는 보여준다. 내 마음이야 알지만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한 내가 염치 없구나. 광로인은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눈물까지 핑그르 돌려고 한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는 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막내가 광로인으로부터 메모지와 볼펜을 가져다가 다시 써서 내민다. 이 책 6월 오니까 다 읽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써봐라. 광로인은 다시 메모지를 돌려받아 적는다. 광로인이 써서 내민 메모지를 읽고 난 막내가 머리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뜻의 미소를 지어 보인다. 막내는 말하거나 듣지는 못하더라도 배울 만큼 배워 책이나 신문 보는 것을 퍽 좋아한다. 또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퀴즈를 풀어보내거나 글을 써보내기도 한다. 그러면 제법 당첨도 잘 되어 원고료가 오고 상품이 보내져 오기도 한다. 막내의 유일한 취미거리인 것이다.
문학적인 소질도 있어 보였다. 광로인도 그런 막내에게 수필집이나 소설책 같은 것을 사다 주면서 읽고 써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막내는 광로인이 사다 준 책을 밤으로 읽어서 닷새 정도면 다 읽었다고 보고를 한다. 또 사다 달라는 부탁인 것이다. 돈 한 푼 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바깥 출입을 못한 막내인이 많지 정년 퇴직을 하고 집안 돌아가는 꼬락서니에 화가 나 서예를 배우러 다니는 광로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가엾 쓴 것. 광로인은 막내를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차라리 같은 장애인끼리 결혼을 했거나 혼자 몸이라면 이런 푸대접에 혹사를 당하며 살지는 않을 텐데. 오늘 애 많이 썼다. 푹 쉬도록 해라. 광로인은 막내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곤 주방을 나선다. 막내는 막내대로 광로인의 뒷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그녀의 눈매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다. 어젯밤 내내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광로인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이 뜨였다. 막내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새벽에도 이렇게 쩌대는데 이 더위에 산후수발까지라니. 그렇게 안쓰러우면 당신이 나서서 해주구려. 자는 줄 알았던 한씨가 냅다 쏘아붙이더니 옆으로 돌아 누워버린다. 저런 말번세하군. 막내가 알아눕기라도 하는 날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굶어 죽고 말 일이야. 시험이라는 작자가 이 모양이니 며느리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에잇. 광로인은 잠옷바람으로 일어나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투덜댄다. 꼭두새벽부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못 참겠다는 듯 이불을 확 걷어젖히면서 한씨가 대들 기세다. 잔소리라니. 그 애가 우리 집 식모요? 그 애가 들어오자마자 큰 며느리는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들어앉히고 집 짓는 일까지 도맡아 시키더니 이젠 내일 모레면 애 낳을 둘째 며느리까지 들여놓아? 명색이 부모가 돼가지고 그래야 쓰겠소? 광로인은 화를 견디지 못해서 담배를 뻑뻑 빨아댄다. 감당해낼 자신 없으면 지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해서 전화 한 통도 못 받는 애를 그럼 무엇에 써먹는답니까? 병신을 그럼 하루 종일 잠만 재울까요? 남보기 민망한 건 둘째치고라도 하다못해 시장을 봐 오랄 수가 있나?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나? 영감보다 답답한 쪽은 나란 말입니다. 멀쩡한 놈이 어디 여자가 없어 저런 벙어리를 옆에 내라고 들여놓는단 말입니까? 내가 그런 병신 옆에 내어드라고 저를 낳아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요? 게다가 이젠 영감까지 벙어리를 감싸고도니 대관절 그의 어디가 좋아 그런 거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오늘은 새벽부터 입시름이 심하다. 광로에는 남자를 기죽이는 드센 여자보다 온순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좋다는 말이 치미는 것을 꿀꺽 목구멍으로 넘긴다. 차라리 말을 꺼내지 않으니만도 못하게 되었다. 광로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대꾸를 못하고 뻐끔 담배만 피워댄다. 아래채 청소도 네가 맡아 해라. 광로인이 뭘 하든 한씨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사 온 이튿날인 오늘부터 막내에게 아래채 청소까지 맡길 심산인 것이다. 막내는 머리를 조아리곤 곧장 아래채로 간다. 막내가 청소하러 왔다고 하자 침대에 누워있던 둘째는 무거운 몸을 비비적대며 일어나더니 빗자루와 걸레와 먼지떨이를 찾아다 준다. 빨래도 있어. 둘째가 태연하게 적어내민 메모지의 글. 그 글을 읽은 막내는 그 누구의 말이든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처지라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곤 청소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대로라면 막내겐 하루 2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2시간이면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면서 글을 써볼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둘째는 이사 온 지 사흘 만에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그 사흘 뒤인 어제 퇴원을 해왔고
찌는 듯한 더위에 이제는 아레티의 살림까지 맡아 하게 되었다. 아기 목욕을 시켜야 하고 산모와 아기의 빨래를 해야 하고 두 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 막내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나 첫째, 둘째 동서들로부터의 냉대는 삼복 더위에도 냉대가 등골이 시릴 정도다.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광로에는 저녁을 지우려고 주방으로 들어서는 막내를 돌려세워 거실 소파에 앉힌다. 그리곤 서점에서 사온 월간지 8월호를 펼쳐서 내민다. 여길 보면 이달 말까지 수필을 공모한다고 나와있다. 이번에도 써서 보내봐라. 떨어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시간까지 없는 막내에게 글을 쓰라니 당연히 무리다. 하지만 광로에는 그것마저 없다면 저희가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싶은 것이다. 또 소질이 있는 데다 스스로가 좋아해서 꾸준히 써왔을 것으로 광로에는 알고 있다. 그러니 문예지나 신문 같은 지면에 막내의 글이 활자화되어 나오기를 광로에는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식구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광로인의 바람이다. 막내가 응모란을 한동안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다. 낙방은 했지만 광로인은 올 봄 집을 짓느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막내에게 같은 문예지의 수필에 응모하도록 했었다. 그래서인지 막내는 마음에서 동요가 이는 모양이었다. 왜 아니 그럴까? 그래도 말로는 풀어내지 못할 응어리를 그런 식으로라도 풀어냈으면 하는 것이 광로인의 마음인데 가슴 속엔 얼마나 많은 것이 응어리져 있을 것인가. 광로인은 그런 막내가 한없이 측은해서 탁자 옆에 놓인 메모지 꽂이의 종이를 떼어내 다시 쓰기 시작한다. 넌 우리 집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혼자서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좋은 소리도 못 들으니 말이야. 내 주장을 내세워 볼 수가 있나? 시키는 대로 하자니 모두 너를 바보로 여겨버리니 말이다. 그런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또한 괴롭다. 너도 어엿한 이 집 며느리인데 말이다. 그러나 광로인을 돌아보는 막내는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느냐는 눈빛이다.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일하는 게 싫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을 가졌다는 것만도 고맙게 여기고 있는걸요. 정말이에요, 아버님. 막내는 긴 글을 또박또박 써서 광로인에게 내민다. 다 제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정상인이라면 그러지들 않겠지요. 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해해요. 전 무슨 소리를 해도 식구들한테 할 말이 없는 처지잖아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아버님께선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광로인은 어이가 없다. 바보도 저런 바보는 세상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바보처럼 착하기만 한 막내를 멀거니 바라다 볼 뿐이다. 그래, 내 마음씀이 그렇다니 고맙기는 하구나. 내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책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써보도록 해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 막내는 알았다며 머리를 끄덕인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목욕탕 옆 골방으로 들어가는 막내의 뒷모습은 오늘따라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광로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산후 수발까지 도맡아서 해온 지 한 달여. 이젠 일이 손에 익어서인지 막내는 계획성 있게 아침 설거지가 끝나면 안채 청소와 빨래, 맞동선의 청소와 빨래, 아래채 청소와 아기 목욕과 빨래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일을 처리해 나갔다. 그러는 동안 더위도 한풀 꺾였다. 그런데 오늘은 다 저녁에 나간 맞동서가 밤 12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식구들이 걱정과 불안으로 초조하게 기다린다. 그런 반면 광로인은 노기를 띠고 맞동서가 들이닥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버릴 것 같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다.
큰아들도 초조한 듯 창쪽만을 응시하고 있다. 맞동서는 끝내 12시를 넘겨도 돌아오지 않는다. 막내는 마치 자신의 잘못으로 그리된 듯 마음이 편치 않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였다. 설거지를 끝내고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려는 막내를 맞동서가 등을 툭툭 쳤었다. 돌아다 보니 자신의 방으로 따라오라는 시늉이었다. 맞동서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을 땐 이보보다 마음에 들지 않아 벗어놓은 듯한 옷들과 세탁에서 말린 옷들이 침대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것들 좀 다려줘. 중불에다 놓고. 그리고 이것들은 개켜서 옷장에 놓고. 맞동서가 내민 쪽지의 내용이었다. 이젠 세탁해서 말려준 빨래까지 개켜 넣으라니. 표정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막내에게 맞동서는 막내의 생각 따위는 알 바 아니라는 듯 새침한 표정으로 손가방을 챙겨들고 나가버렸었다. 아마도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는다는 걸 알고 나간 모양이었다. 막내는 맞동서가 나가고부터 밤이 늦도록 다림질을 해댔다. 그 많은 옷을 다림질하고 세탁한 옷들도 개켜서 옷장에 넣어두었다. 그런데도 맞동서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찌 된 일일까?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들어가서 쉬어라. 광로인이 막내에게 몸짓으로 시늉을 해 보인다. 그렇지만 막내는 머리를 젓는다. 막내로서는 달가울 것이 없는 맞동서지만 한 집안 식구로서 걱정이 되는 것이다. 내가 있어도 소용없다. 식구대로 기다린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돌아올 것도 아니고 넌 걱정 말고 들어가거라. 광로인의 말은 단호하다. 막내로서도 이미 지친 상태이기는 하다. 날씨가 선선해졌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한 데다 열 벌이 넘는 옷을 다림질해 댔으니 힘이 빠진 것이다. 막내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방으로 쫓겨들듯 들어오고 만다. 그러나 시부모를 비롯 시숙들이 밖에 있어 잠자리엔 들지 못한다. 막내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불안한 마음을 달래듯이 방바닥에 엎드려 깨알 같은 글씨를 써나가기 시작한다.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선 9월. 아침 저녁으론 제법 선선한 기운이 감돈다. 막내는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늘어진 커튼을 양쪽으로 보기 좋게 묶어놓는다. 어젠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햇살이 쨍쨍하다. 붉기 묻은 정원의 나뭇잎들이 맑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인다. 찬란한 아침 풍경이다. 그때다. 대문께로 나갔던 광로인이 창밖을 내다보는 막내에게 소포 뭉치를 쳐들어 보인다. 막내의 수필이 실린 잡지가 도착되었다는 신호인 것이다. 광로인의 그 몸짓에 막내도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다. 두 손을 모아 비비면서 광로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지난달 잡지사에서 온 연락을 한씨가 받았다. 때때로 투고나 퀴즈에 당첨이 되어 원고료와 상품이 배달되면 병신 육갑한다 식으로 거들떠보지도 않던 한씨였다. 그러던 한씨가 잡지사로부터 9월호의 수필에 막내의 글이 당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이후로 한씨의 태도가 달라졌다. 막내만 대하면 공연히 사나운 표정을 하던 한씨가 부드러워지면서 함부로 일을 시키지도 않는 것이다. 친구들과 화투놀이를 했다며 외박을 해서 식구한테 걱정을 끼쳤으면서도 여전히 당당했던 맏며느리. 맞동서 노릇을 매섭게 하던 그녀도 이제는 분명히 달라졌다. 치아가 허옇게 드러나도록 웃으면서 들어온 광로인은 들고 온 소포 뭉치를 막내에게 내민다. 뜯어보거라. 소포 뭉치를 받아든 막내가 조심스럽게 거포장을 뜯는다. 그 안에 책 두 권이 들어있다. 막내는 책을 꺼내 자신의 글이 나올 때까지 책갈피를 넘긴다. 수필 부문에서 정상인의 아내라는 제목에 김하진 자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본다. 막내는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신의 글 앞에서 붙박인 듯 한동안을 그렇게 앉아만 있다. 그걸 본 광로인의 마음이 미어진다. 막내의 눈에서는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내린다.
광로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는 막내의 등을 다독여 위로를 해준다. 그리고는 마침 개천절이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은 아들들과 한씨와 며느리들을 불러 모은다. 식구들은 서먹한 몸짓으로 광로인과 막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소파에 앉는다. 그들은 긴장된 모습이고 광로인은 보아란 듯이 막내의 글이 실린 잡지를 쳐들어 보인다. 이 책에 막내의 글이 실려 있다. 돌아가면서 읽어보거라. 한 권을 큰아들에게 건네준다. 큰아들 종근이가 읽어 내려가는 동안 광로인도 막내가 들고 있는 책을 들여다본다. 광로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다. 그걸 본 막내는 부끄러운 마음에 머리를 숙인다. 벙어리 뻐꾸기인 나는 정상인이 아내다. 그 말을 뒤집으면 나는 정상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육신은 정상이 돼 두 가지 기능이 상실된 나는 언어장애인이다. 언어장애인에겐 듣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니 귀머거리이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서 앞으로 남은 세월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나는 26년간을 살아왔다. 그 기간을 살면서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정상인들은 감히 짐작도 못할 일들을 나는 너무나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다. 사회로부터의 외면과 사람들로부터의 노골적인 멸시와 차별은 우리들을 그 어느 대열에도 끼일 수 없게 했다. 이따금씩 떠들어대는 장애인을 돕자는 정상인들의 구호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들의 핑계거리였으며 입에 발린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길은 차가웠고 우리들을 자신들의 대열에서 여지없이 밀어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의 가치 기준이나 삶의 평가가 정상인들에게만 해당되는가란 질문을 수없이 던져보고 싶었다. 어떤 장애이며 정도와 관계없이 정상인들보다 모자랄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내 경우를 보더라도 생활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 학교를 다녔던 것과 같은 장애인들에게 봉사했던 일을 제외하면 결혼 전 친정에서부터 결혼 이후까지 바깥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정상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조차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이 알아도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에 있다. 장애라는 것은 단지 그 자신이 불편할 뿐이다. 흉거리가 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거리가 되는 것은 정상인들이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정상인들은 나와 함께 다니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나 또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눈총을 받긴 싫다. 공연이 나로 해서 불편을 감수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일찌감치 터득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처럼 마음이 초연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정상인들을 통해서 나 나름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상인들에게는 대단하게 여기는 숨겨진 그 무엇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별것이 아니리라 여겨진다. 인간 본연의 자세는 무시한 채 눈높이를 하늘에 대고 아래는 내려다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들의 본질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의 실체가 무엇이겠는가를 참 많이도 생각을 해보았다. 겉으로 평가되는 내 견해는 이렇다. 남에게 뒤질세라 새로운 것이면 자신에게 맞든 맞지 않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자신의 능력보다 과대포장을 해서라도 남에게 과시해야 하고 고급의 문화를 즐기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채워도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 불만에 중독이 되어버린 상태라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일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도 극치에 달했다고. 안에서 찾아야 될 자아를 밖에서만 찾겠다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모순투성이인데다. 당연히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 하나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 때문에 남에게 떠맡기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면서도 가장 지성인적인 인간으로 보이고자 안달하는 모습이란 가련하기도 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내게는 부질없는 꼭두각시 노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따름이다. 내가 잘못 본 탓일까? 더 안타까운 것은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장애인에 대해 깊게 성찰을 해봤더라면 그들의 삶이 저렇도록 삐뚤어 나가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다. 저들은 건강한 육신을 가진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걸 모르고 있다. 내가 만일 정상인들의 부질없는 생활이 부러웠거나 그런 식의 삶을 공유하고픈 욕구가 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나는 이 글쓰기를 그만둘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 정상인들의 삐뚤어진 정신 상태를 일찌감치 털어내버렸다. 차례로 돌려가며 읽고 난 식구들의 표정은 착잡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들이다. 광로에는 이때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생각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그거야말로 큰 오산인 것이다. 막내를 보면 알겠지만 정상인인 우리들보다 오히려 건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멀쩡한 육신이면서 장애인보다 못한 행동과 사고를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고질적인 정신적 장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신적 장애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이 정상인인 우리인 것 같다. 특히나 우리 가족이 말이다. 광노인은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식구들을 쭉 훑어본다. 하나같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파고 들어갈 인상들이다. 이를 본 광노인은 자신도 알 수 없는 힘이 내부로부터 솟아오름을 느낀다. 오늘부터 집안일은 세 며느리가 분담하여 똑같이 할 것이며 막내에 대한 편견을 앞으로도 행사할 시에는 적절한 벌칙이 따를 것이다. 또 종현에게도 오늘의 이 기쁨을 전해서 막내를 목포로 데려가도록 할 것이다. 광노인의 폭탄과도 같은 선언에도 부인 한씨의 입은 굳게 닫혀있다. 정신 상태와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사람이랄 수는 없지. 여기서 내가 말이 더 길어지면 잔소리만 될 터이니 앞으로는 알아서들 처신하도록. 막내를 대하는 식구들의 태도가 당장에 달라지기 시작했다. 점심 식사와 설거지를 맏동서와 둘째 동서가 서로 하겠다며 몸싸움을 벌였다. 그 바람에 막내는 밖으로 밀려났다. 맏동서와 둘째 동서한테 밀려난 막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펼쳐진 채 놓인 책을 들고 읽어 내려갔다. 나도 눈치가 있으며 정상인들과 똑같이 느낀다. 게다가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생각할 줄도 안다. 그런데도 내가 부당한 요구를 바보인 척 다 들어주는 것은 나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내 몸 하나 편하자고 거부해서 불편한 가족관계에 있느니 보다 나 한 사람 희생함으로써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함에서이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누구든 나를 언어장애인으로 취급하여 함부로 부려먹으려 한다면 나는 거부하지 않고 그 요구를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나의 처지에서 부당하다고 하여 거부하고자 몸부림을 쳐본들 내게 있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남들이 보는 것처럼 내 처지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집은 시부모님과 두 동서네와 조카 둘을 포함해서 10명의 대가족이다. 남편은 도로공사로 목포에 가있지만 그 많은 식구들의 밥을 짓는 일이나 그들에게 편히 쉴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화목하게 해주는 일이 결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서들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일이라면 하찮게 생각해서 나에게만 떠넘겨버리려 한다. 자신들은 대단한 존재인 양 목과 어깨에 힘을 주고 산다. 고급스럽게 놀고
고급스럽게 말하고 고급의 옷을 걸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인 그들도 결국 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순리에 따라 살 때만이 진정한 자연인이라는 걸 나는 나 나름으로 터득을 했다. 비록 내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기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며 산다. 그래서 정상인들의 것만이 아닌 세상은 나와 같은 인간층도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들의 눈과 표정을 통해서 친근한 교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내가 말한 교감이라는 말은 내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달리 욕심도 내지 않는다. 일만 하고 사는 내 처지를 불만스럽게 여기지도 않는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틈틈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만족을 느끼는지 모른다. 그 이상 다른 무엇을 바라는 것이 내게는 무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내 주제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무엇을 바랐다면 나는 지금의 나로 유지하고 살지도 못했을 것이다.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옆에서 위안을 주시는 시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지금의 내 생활이 더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 본연의 자체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곧 인류를 이어가는 본질일 것이니까. 이 집 막내 며느리 참 대견하죠. 그리고 그 시아버지도 참 멋진 분이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네, 참 그렇습니다. 자신이 장애를 가진 것을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며느리의 생각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도 막내가 쓴 수필 때문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경숙 작가님의 작가로서의 아주 초창기 작품이라고 하기엔 잘 읽혀지고 이야기도 좋았지요.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벙어리 뻐꾸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